안녕하십니까. 공부 잘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원가 회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원가의 기본, 그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죠? 그걸 이제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이제 모아한 거 합계가 바로 제조 원가죠, 그죠? 거기에다가 기초제품을 더하고, 기말을 빼버리면은 제조원가 됩니다. 그 이제 제공품 계정, 그 제공품 계정하고 그리고 제품 계정 그두개 가지고 갈라 넣기 문제, 그죠? 그게 핵심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제조 간접비 배분하는 게 있었죠, 그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기말 제공품 이제 구하는 건데, 원가에서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은 보세요. 제품 계정에서 이제 기초 기말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 그리고 제조 원가죠.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합계가 같다, 그죠? 그죠?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이 계정과 제품 계정을 가지고 갈라넣기 문제 해봤죠. 또 하나 또 마찬가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품 계정이죠. 제품 계정이면 여기 기초 제품, 여기 기말 제품이고. 이 제조 원가가 1위로 온다 그랬죠, 그죠? 예, 바로 제조 원가. 그럼 이거는 매출 원가. 이 합계가 또 같아진다, 그죠? 이제 원가 회계에서 이두 개가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다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우리 가로넣기 문제 첫 번째 해봤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게 있었죠. 공통 경비, 그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식으로 배부할 거냐. 그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할 거냐. 그러면 재료비법.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할 거냐. 노무비법.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 그럼 원가법. 시간 기준 하면은 시간법. 그죠? 오늘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요거죠. 기말 제공품 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이라 하는 것은, 원가 계산이라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개별 원가 계산하는 말 그대로, 말도 그대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하는 걸 말합니다. 주문 생산이죠. 주문. 이거 우리가 주문 생산이다. 이거는 연속해서 대량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장 생산.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죠? 요 시점에 주문 받았다가 물건이 완성되죠? 완성되는 요 시점까지. 여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 경비, 그죠? 여기에 들어간 재료비라든가, 노무비라든가 기타 제조 경비를 합한 거, 이게 제조 원가죠. 그죠? 그런데 종합 원가 계산은 계속 생산합니다. 그죠?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어느 시점을 끊죠. 끊어가지고. 네. 우리가 원가 계산은 보통 1개월 기준한다 그랬습니다. 이 시점 우리가 기초다 이라죠. 이게 이제 기말이 되고. 여기에 들어간, 그죠? 요 기간에 소요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걸 집계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똑같은데 요 부분이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럼 요 시점에 남아있던 재고는 여기에 투입돼 있겠죠. 그 어제 남아있던 재료가 공장에 그대로 들어왔겠잖아. 그죠? 그대로. 그럼 이거는 돼줘야 되죠. 기말에 남아있다는 거는 여기 요 시점에 안 들어갔죠. 그리고 요거는 빼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말 재공품. 그래서 우리 이 위주로 한다 그랬죠. 그죠? 종합원가에서. 그 이제 시험 문제는 그 여기서 나옵니다. 종합에서. 그 여기서 나오는 거는 간혹 뭐냐 하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제조간접비 배부관계.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끔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문제 나온다는 걸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거. 이 문제입니다. 이거.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거. 뭐 시간 기준한다 몇대몇대몇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개별이라 이래 보시면 되고 그 주로 나오는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 구해봐라 이거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보세요. 기말 현재 요걸 평가해야 되죠. 요걸 우리가 알아본다는 게 이제 평가한다 이런 표현 하는데 평가. 그럼 기말 현재 오늘 현재다. 예를 들어서 요 날이 뭐 5월 31일이다. 월말 현재다. 또는 뭐 연말이다. 그죠? 그때 현재 우리가 재고를 알아본다는 것은,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장을 올 수도 배불이잖아. 그죠? 딱 세워놓고 나서, 공장 안에 들어가서 현재 만들다 남아있는 거, 그 전부 부품 하나하나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게 이제 가장 이제, 간단한 방법인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 큰 공장에 들어가고, 공장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소모품도 있을 거고, 뭐, 주된 그, 막 주재료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장 안에. 예? 그걸 하나하나 재고, 오늘 현재 재고 다 파악한다는 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공장을 또못 돌리니까, 또 생산성이 떨어지죠. 낭비가 되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공장 입장에서는 불리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럼 공장을 우리가 실제 조사하는 걸 우리가 실사법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보통 회사에서는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워낙 이게 많다 보니까 연말 정도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되죠, 그죠? 그래야만이 실제 얼마가 남아 있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으니까 1년에 한번 정도는 합니다만 매월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때 그러면은 우리가 매월 원가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요걸 우리가 이제 어떤 공식화해서, 말하면 흐름을 평가해서 이 금액을 산정해 보는 겁니다. 가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고, 대충 얼마 알아보는 겁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요 기말을 평가하는데, 이것입니다. 보세요. 요걸 지금 평가한다는 거는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공장에 재료가 들어가죠. 재료가 들어가서 이 공장에서 물건이 나오면 제품이 되겠죠. 그죠? 제품이 되는데, 이 공장 안에 있는 거. 이 재료도 아니고 제품도 아닌 거. 그걸 우리는 이래 부릅니다. 재공품이라 한다 그랬죠. 그죠? 그 있을 제재,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공장에 걸쳐 있는 제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제조 뭐 공정에 걸쳐 있다. 만드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도 아니고 제품도 아닌 거죠. 그걸 재공품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재공품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재료가 물건을 만들 재료가 100개가 들어갔습니다. 100개가 들어갔는데 요 돈이 얼마냐 하면은 단가가 하나 10원짜리다. 100개 들어갔다. 그죠? 예. 그러면은 제품이 나온 게몇 개냐? 70개 나왔다. 그럼 요 10원짜리가 70개 나왔다. 그죠? 몇개 남아있을까요? 여기. 그렇죠. 30개 남아있죠. 얼마짜리가? 10원짜리가. 요래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 300원. 요게 지금 요 시점. 기말 현재 남아있는 뭐가 될까요? 재원품. 얼마? 300원이다. 이겁니다. 요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100개가 들어갔는데 70개 나왔다.
기말에 몇개 남아있다? 서른 개 남아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요걸 우리가 평가하는 겁니다. 요금에 요거 알아보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임의적으로 계산해 본다. 그걸 우리 뭘 아느냐? 기말 재원품 평가한다. 이랍니다. 자, 오늘 교재는 510쪽입니다. 510페이지 보시면은 종합 원가 계산 나와 있죠. 예, 이 종합 원가 계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뭐냐? 요금 요거 평가하는 거. 알겠죠? 아,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바로 뭐냐? 우리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가 아, 기말 재원품 계산해 보는 거다. 그죠? 그걸 우리 뭐 한다? 평가한다 이랍니다. 아시겠죠? 아, 종합원가 계산에서 시험 문제가 기말 재원품 알아보는 거다. 아시겠죠? 기말 재원 알아보는 거다. 그 원리는 요거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예, 이제 알았어요. 자, 이제, 그럼 이제 요 원리를 이제 이해해서, 자, 지금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한번 보세요. 처음에, 그죠? 우리가 기말 재원을 이제 평가해 보는데, 그죠? 10개가 만약에 10개가 요거는 10원짜리였습니다. 기초에 넘어왔던 게그 이번 달에 내가 또 사와서 단기에 이제 이걸 제조 착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착수 수량이라는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조금 이제 어색하더라도 자꾸 이제 이를 반복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용어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남아있던 거 그죠? 지난달 뭐 지난달 해도 되고 전기를 해도 되고 남아있던 게 10개인데 이번 달에 사왔던 거 사와서 제조 공정에 집어넣었다 이겁니다. 공정 안에. 그걸 우리가 착수 수량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40개가 들어갔다. 그런데 단가가 같으면 괜찮은데 요 단가가 요거는 12원이더라 이겁니다. 왜냐면 물가 자체가 변동되잖아, 그죠? 그럼 이 제가 요걸 딱 말씀드리면 벌써 아하 여러분 딱 생각이 날 겁니다.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그죠? 재고자산에서 아하 단가가 다르니까 그때 하던 게 우리가 먼저 들어간 걸 먼저 파는 걸 선입선출법, 나중 들어간 걸 먼저 파는 걸 후입선출법, 두 개를 평균 내는 걸 이동평균법, 한 기간 동안 몽땅 평균 내는 걸 총평균법이라 하더라. 기억나죠, 그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이제 이렇게 그죠? 들어왔던 것이 요 들어왔는데 기말에 보니까 요중에 완성된 게몇개 있느냐? 완성된 게 예를 들어서 30개가 완성되었더라 이겁니다. 완성된 거알수 있잖아. 그죠? 공정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 완성 완제품 이제 숫자를 세우면 아니까. 그러면은 요 시점에 그럼 기말에 남아 있는 거몇 개냐 이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개는 알수 있잖아, 그죠? 50개 중에서 30개 완성되었으니까 20개가 남아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럼 얼마짜리가 남아 있나 이거죠. 이때 요 단가가 얼마짜리냐 이겁니다. 예. 예, 바로 단가. 여기 중요하죠. 그죠? 여기서 단가가. 요 단가가 얼마짜리냐 이겁니다. 단가가. 얼마짜리 남았을까요? 10원짜리일까요? 12원짜리일까요? 이제 여기서 뭐가 벌써 이제 딱 감 잡히죠. 그죠? 아하.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구나.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평균법. 그죠? 그럼 요걸 먼저 팔았다. 여기서는 파는 게 아니고 뭐죠? 완성됐죠, 그죠? 여기 먼저 완성됐다 이겁니다. 공장에서 나갔다 이거죠, 그죠? 여기 먼저 완성됐다 보는 거는 무슨 법? 선입선출법. 여기 먼저 완성됐다고 보는 거는 무슨 법? 후입선출법. 여기 평균적으로 완성됐다는 거는 무슨 법? 평균법. 아셨죠?
똑같습니다, 원리가. 자, 다시 이제 정리할게요. 보세요. 자, 우리 그러면은 선입 선출법으로 한다고 했다면은 10개가 먼저 완성되었으니까, 그죠? 요 20개나 요게 남아있죠? 그죠? 얼마짜리가? 12원짜리가. 그러니 20개가 얼마짜리가? 그렇죠. 12원짜리가. 얼마? 240원. 이렇게. 요게 답이 되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번에 후입 선출법이다. 그죠? 후입으로 한다면은 요게 먼저 완성되었잖아. 그죠? 40개가 완성되었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거는 몇 개? 10개와 10개가 남아있죠. 요 10개는 10원짜리. 여기서 10개는 얼마짜리? 12원짜리. 그죠? 얼마? 100원, 얼마? 120원. 다음 얼마? 220원. 요 되죠. 이렇게. 그죠? 자, 이때. 그런데 평균법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는 뭐 이동평균법, 총평균은 없습니다. 두 개만 나오니까 알겠죠? 그 결과는 같으니까 그냥 묶어서 그냥 평균법이라 합니다. 자, 이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조금 이럴까요? 이렇게 지어볼게요. 이렇게 바로 할 테니까요. 이제 100원 되죠, 그죠? 얼마? 480원이죠. 요거 평균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또 헷갈리니까 이거 적겠습니다. 보세요. 10개 10원 100원이잖아. 그죠? 40개 12원 예, 얼마? 480원이죠. 예. 그죠? 요걸 평균합니다. 평균. 다음 얼마? 580. 50개. 그죠? 단가 얼마? 11.6이 되죠. 그죠? 평균법은 그죠? 요거 두 개. 평균한다는 거는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해가 나눠주면 되잖아. 자, 요거 중에서 지금 요거 중에서 몇개 남아 있습니까? 기말이 20개 남아 있죠. 얼마짜리가? 11.6원짜리가 남아 있다. 그죠? 그죠? 얼마? 232원. 답이잖아.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은 선입일 때 기말제한품과 후입일 때 기말제한품과 평균법일 때 기말제한품 다 다르죠, 그죠? 그 이게 시험 문제 이랬다고 하잖아. 자,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거는 선입 선출법 요거 한번 보세요. 아, 후입 요거 한번 보시면은 만약에 10개와 40개 있는데 그죠? 요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완성된 게 30개가 완성됐는데 만약에 요게 5개가 완성되었다. 그러면은 요거 40개와 요거 5개. 여기서만 45개가 완성되었다 하면은 요거 없어지고 5개 나오잖아. 그죠? 그 후입은 우리 시험에 요거는 회계학에 나와요. 약간 복잡해 가지고. 그 우리 시험에는 여기 안 나옵니다. 약간 복잡다고. 나온 적 없습니다. 주택 관리사 시험에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 시험에는 항상 요것만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나?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공인회계사, 세무서 시험에서만 나오는 거지 주택관리사 여기까지 내는 거는 그거는 좀 무리죠. 그죠? 예, 그안 나올 겁니다. 그동안 23회까지 안 나왔는데 나온다 하는 너무 어떡할지. 고마워하지 마세요. 예, 혹시 너무 못 찍어야지 뭐. 그죠? 나올 가능성이 거의 뭐 1%도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예, 이것도 여기까지도 힘드는데 뭐 여기까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두개 마세요. 무슨 법? 선입 선출법하고 무슨 법? 평균법. 아시겠죠? 예. 다시 무슨 법? 선입하고 평균법. 아시겠죠? 요거 두 개는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요거. 원리는 아시겠죠,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원리는 이제 아셨는데 문제에서 이래 나왔을 때 문제를 가지고 풀때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원리가 이거니까 이래 풀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왜냐하면은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해 버립니다. 두 개씩. 그럼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렇게 나와 버립니다. 이거 두 개, 이거 두개 넣으면 막 헷갈려 버립니다. 제가 방금 재료비와 뭐라 그랬죠? 가공비라 그랬죠? 그죠? 그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앞으로 우리 요걸 재료비다 이렇게 줄여서 재료비라 이래 버리고. 요 있죠, 그죠? 노무비, 요거 간접비, 경비하고 묶어서 이걸 가공비다 이래 버리거든요. 가공비. 요말 뜻도 좀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재료가 뭐가 되죠? 제품이 되죠, 그죠? 재료를 뭐 해가? 가공해서 제품이 되잖아, 그죠? 가공해서 제품이 되죠, 그죠? 가공할 때 들어간 게 뭐죠? 재료를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뭐죠? 그러죠. 사람이 들어가잖아, 그죠? 노무비와 뭐 경비가 들어가죠. 그 이걸 우리가 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해서 가공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 재료를 제품으로 뭐 했습니까? 전환시키죠, 그죠? 전환. 전환 원가다 이런 표현합니다. 전환 원가. 그래서 요말 나오면은 아하, 재료비를 뺀 나머지를 가공비라 한다. 왜? 재료를 뭐로 가공했다? 제품으로 가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공비를 다른 말로 전환 원가를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재료비와 가공비. 그래서 자, 다시 말씀 이제 정리도 들어갑니다. 보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다시 이해하셨죠? 그런데 시험 문제 보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나올 때도 있지만은 요걸 구분해 가지고 기초 재료비 가공비 또 단기 착수 시에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나눠 버립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두번 계산해야 됩니다. 헷갈리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여기 와서는 공식을 이용해 버립니다. 공식을 이용하면 오히려 단순하니까. 제가 그동안 거의 공식 사용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공식을 하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그러면은 공식 이래 해버립니다. 자, 평균법 공식. 초당 완말말. 초당 완말말 이렇게. 무슨 소리고? 하여튼 한번 일단은 뭐 일단 아시고 초당 완말말 알겠죠? 예. 자, 보세요. 그러면은 선입선출법은 자, 선입선출법 하는 거는 먼저 들어간 게 나간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거 중에서 먼저 뭐가 이게 먼저 있었잖아, 이게 원래 들어간 거고, 그죠? 이게 작년 거잖아. 요게 먼저 나갔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없는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초는 없다 봅니다. 그래서 당 곱하기 되죠. 똑같이 요렇게. 자, 다시 보세요. 요거요 비교해 보세요. 초당 완말말인데 선입은 기초가 먼저 완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기초가 완성돼서 기초는 없다고 봐버립니다. 없다. 초가 없다 그랬죠? 없으니까 이 속에도 지금 초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요 밑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초 해버립니다. 마이너스 초, 이렇게. 자, 하나. 여기에 기초라 하는 거는 금액을 말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거는 수량을 말합니다. 자, 다시 요걸 이제 할게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 단기 제조 비용. 완성 수량, 기말 수량, 기말 수량. 단기 제조 비용, 완성 수량, 기말 수량, 기초 수량, 기말 수량. 자, 한번 더. 기초 재고액. 이제 줄이겠습니다. 기초 재고액. 단기 비용. 기초 재고액, 단기 비용. 아시겠죠? 기초 재고액, 단기 비용. 요거는 완성 수량, 기말 수량, 기말 수량, 요거는 수량, 수량, 요거 단기 비용, 아시겠죠? 단기 비용,
완성 수량, 기말 수량, 기초 수량, 기말 수량. 아시겠죠? 요 식에다가 자,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제 지금 요게 문제잖아. 그죠? 요 문제가 나왔다. 뭐 나왔을 때 그러면은 요 식에다 대입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기초 재고액이 얼마죠? 요거 기초 재고액은 10개 10원 100원이잖아. 그죠? 아, 여기 100원 아시겠죠? 그죠? 단기 제조 비용 요거. 40개 10원은 얼마? 480원이죠. 곱하기 완성 수량 몇 개? 30개 나왔네. 기말 수량 몇 개? 20개네. 20개분에 20개. 끝.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은 그죠? 580 나누기 곱하기 5분의 2가 되잖아. 5분의 2를 하게 되면은 요거 나올 겁니다. 232. 같아야 되겠지. 답, 정답.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단기 제조 비용 얼마? 480원이죠. 그죠? 480원 곱하기 완성 수량 몇 개? 30개. 말 수량 몇 개? 20개죠. 분의 20개. 마이너스 기초 수량 몇 개? 여기 있잖아. 10개. 그죠? 10개. 그래. 하니까 요게 50에서 10배면 얼마? 40이죠. 40분이 아마 2분의 1이죠. 요거 반하면 얼마? 240이죠. 딱 맞네. 그죠? 자, 이제 원리는 이거다. 아시겠죠? 이제 원리는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래 풀어나가자. 그래서 이건 이제 평균법식하고 선입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평균법은 초당 완말말 아시겠죠? 따라하세요. 시작. 초당 완말말. 한 번 더 시작. 초당 완말말. 그럼 선입은 암기할 필요 없죠? 왜? 이거 없으면 되잖아. 자, 쉽게 요게 어디로 가버리죠? 요리 간다. 그죠? 요게 요리 갔잖아. 마이너스 초. 요거 없어지고 요게 요리 간다. 요게 선입이다. 그죠? 여기 와서 마이너스 해버렸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입식은 요리 된다. 그죠? 요렇게.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지. 그죠? 초당 완말말. 아시겠죠? 초당 완말말. 한 번 더 시작. 초당 완말말. 아시겠죠? 자, 이제 월말 재원분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그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핵심이 뭐냐? 기말 재원품을 구하는 건데 거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무슨 법? 평균법과 선입순위법이 있는데 평균법 공식이 뭐라 그랬죠? 초당 완말말. 아시겠죠? 초당 완말말. 그럼 선입은 뭐죠? 초가 없어져 버린다. 초가 여기에 초가 빠지고 여기 가서 마이너스 초.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교재를 한번 보세요. 510페이지 보시면은 종합 원가 계산이란 뭐냐 뜻이 나오죠. 의의해서. 간단히 생각하세요. 종합이라는 거는 말 뜻 그대로 연속 대량 생산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개별 원가 계산을 하는 거는 하나씩 주문 생산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하나 주문해서 만들어 주세요 한다고 만들어 줍니까? 안 만들죠. 이거는 왜냐? 이거 하나 만들어도 원가 얼마나 많죠. 그 이걸 그때 대량 한다면 몰라도 이걸 뭐 한 개 만들어주세요 하면 몰라도 요거 한 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하는 거는 덩어리가 큽니다. 덩치가. 그러니 배, 안 그래 빌딩 이런 거, 건축업, 선박업 이런 게 말하자면은 개별 원가 계산에 그 말하면은 업종이 되는 거고 종합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거. 우리 쉽게 말씀하면 문구점에 가면 파는 거 이런 거 우리 주문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가서 우리 뭐 문구점 요즘 뭐 쿠팡 그거 들어가면은 많죠? 뭐 분필이라 하면 여기 많지 않습니까? 그죠? 종류도 많이 나오고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이라는 거는 소소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크지 않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죠? 여러 수천 개, 수만 개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종합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하는 거는 계속 만들어낸다. 시장 생산이다. 옷을 이야기한다면은 기성복. 그럼 이제 맞춤복이 뭐죠? 개별이죠, 그죠? 개별. 주문 생산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바로 두 번째 나와 있는 기말 제품 평가다, 그죠? 기말 제품 평가다. 그럼 이제 이 원리를 이제 아셨으니까 오른쪽 표지 한번 볼까요? 그 무슨 법이 나와 있습니까? 선입 선출법 하는 말이 있죠, 그죠? 또 넘겨 볼까요? 513쪽에 보시면은 평균법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평균법과 선입을 이용해서 실제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적응해야죠.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실전에 이제 한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